여러분은 고대 점성술에서 사용될 정도로 오래 알려졌으며 신들의 전령이자 꾀돌이로 불린 헤르메스의 이름을 딴 행성을 알고 계신가요? 세일러문에서 내가 가장 사랑했던 캐릭터 세일러 머큐리의 상징으로 나오기도 했던 행성. 하지만 그 실제 모습은 내 친구 수정이의 화장을 지운 얼굴이 생각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으며 달보다는 크지만 목성과 토성의 위성보다도 작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는 가장 작은 별 수성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성은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원전 3000년 전에 살던 수메르인들조차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화 속 전령의 신의 이름을 따서 나부 행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수성이 두 개의 다른 행성이라고 생각했고 아침 하늘에 보일 때는 아폴로, 해가 진 후에 보이면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4세기에 고대 천문학자들은 두 천체가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헤르메스라는 이름으로만 불렀습니다. 로마인들은 헤르메스의 로마식 이름인 머큐리로 불렀으며 지금까지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신화 속 머큐리는 전령, 무역, 길잡이, 지식 혹은 사기꾼 등의 신이었는데 수성의 빠른 운행 속도로 인해 머큐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혹시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이를 알고 계시나요? 수성은 근대 천문학의 두 거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망원경으로 수성을 최초로 관측한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1631년 자신이 발명한 당시 최첨단 망원경으로 수상한 별을 관측하였는데 이는 나중에 수성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수성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의 증거로 활용한 행성이기도 합니다. 수성은 지구에서 매일 관측하게 되면 보통은 다음날 반시계 방향으로 조금 이동한 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1년에 3에서 4회가량은 원래 잘 가던 방향과는 반대로 이동하며 나타나는데 이를 수성의 역행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행성들의 역행운동은 지동설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는 지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점성술에서는 행성의 역행운동이 나타나면 별자리의 운명을 불길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수성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증명을 위해 이용된 적이 있습니다. 천문 관측에서 케플러나 뉴턴이 만든 이론은 상상 이상으로 정확했기 때문에 태양계 대부분의 행성들의 위치는 정확하게 예측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성은 달랐습니다. 뉴턴의 중력 이론으로 계산하면 태양과 가장 가까운 지점을 통과할 때 100년에 43초가량 계산값이 어긋나곤 했으며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았고 수학적 계산만으로 해왕성의 존재를 예측했던 프랑스의 수학자 르베리에는 수성과 태양 사이에 아직 인류가 관측하지 못한 행성이 있고 그 별의 중력 영향으로 수성의 궤도가 틀어진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미 책상에 앉아서 수학적 계산만으로 해왕성을 찾아낸 천재 수학자였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이 가설을 열광적으로 믿었고 미지의 행성에 벌컨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었습니다. 수성은 태양과 가장 가까운 행성이지만 태양과 수성 사이의 거리는 태양 40개를 나란히 채워도 될 공간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가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915년 우리가 아는 그분이 중력장 방정식 논문을 발표하며 일반 상대성 이론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태양과 수성 간의 관계만을 이용해 수성의 마지막 43초를 계산해버립니다. 1973년 도널드 트럼프가 27살이 되던 해 베트남 전쟁이 끝났고 한국에서는 서울 능동의 어린이 대공원이 개장하였습니다. 중동에서는 4차 중동전쟁과 함께 1차 석유 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3일 수성과 금성을 탐사하기 위해 메리너 10호가 발사됩니다. 처음에는 금성만을 탐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수성은 탐사선을 보내기에 초고난이도의 행성이었고 애당초 로켓의 추진력만으로는 수성에 도달하는 것부터가 비용과 당시 기술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1970년 나사에 초청받은 이탈리아 대머리 수학자 주세페피 콜롬보와 당시 UCLA 대학원생 마이클 미노비치는 수학적 계산을 통해 1970년과 1973년 사이 플라이바이 기법을 이용하면 수성에 탐사선을 보낼 수 있음을 증명해냈습니다. 나사는 원래 탐사 계획에 수성 역시 포함시키게 됩니다. 플라이바이 기법은 메리너 10호 직후 발사된 보이저호에서도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보이저호는 다른 행성의 중력 도움을 받아 태양계를 벗어나게 됩니다. 메리너 10호는 1974년 3월 29일과 9월 21일, 1975년 3월 16일 딱 세 번 수성 옆을 스쳐 지나가며 수성을 관측하였습니다. 때문에 수성 표면의 45%, 2700여 장의 수성 사진만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성의 자기장의 측정을 통해 수성에는 자기장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지구의 약 1% 수준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수성의 외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수성의 질량의 약 80%가 금속 코어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수성의 대기를 측정할 결과 대기가 대단히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희박한 대기는 태양의 강한 중력에 이끌려 빠르게 날아오는 소행성들로부터 수성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해 엄청난 크리에이터들을 생성했을 것이라 예상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복사열을 통해 직접 수성의 온도를 측정하였으며 수성이 낮에는 427도, 밤에는 마이너스 183도까지 떨어지는 척박한 환경이라는 사실 역시 알아냅니다. 그 후 어느 국가나 인류도 수성에 다시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도널드 트럼프가 57세 되던 해, 2004년 8월 3일, 나사에서는 드디어 수성 궤도를 도는 메신저 탐사선을 발사합니다. 수성까지의 여정은 이번에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구에서 1회, 금성에서 2회, 수성에서 3회의 플라이바이 비행을 한 끝에 2011년 3월 18일, 발사 7년 만에 드디어 수성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메신저 탐사선은 진입 후 임무 종료까지 4년간 4104회 수성을 선회하며 약 10테라바이트, 40만 장가량의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메리너 10호가 완성하지 못한 수성의 실제 모습을 인류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성에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메신저호는 수성의 궤도를 돌며 화산 활동을 측정하였고 또한 북극 분화구에서 물로 생성된 얼음을 처음 촬영하였습니다. 낮 기온이 400도가 넘는 수성에서 얼음이라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수성의 얼음이 생기는 이유는 수성의 독특한 자전축 때문입니다. 수성의 자전축의 기울기는 약 0.01도로 자전축이 거의 기울어져 있지 않아서 수성의 북극의 햇빛이 잘 닿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얼음이 녹지 않고 수성의 북극 분화구에 얼음이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얼음은 수성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수분을 지닌 혜성이 수성의 극지방에 절묘하게 터치다운했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성이 혜성처럼 노랗고 밝은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수성에는 꼬리가 있습니다. 메신저 탐사선은 수성의 꼬리에 대한 관찰도 이루어냈는데요. 꼬리는 수성의 얇은 대기에 조금 포함된 나트륨이 태양빛에 의해 분자가 활성화되어 우주공간으로 방출되고 나트륨 꼬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메신저 탐사선은 총 4년간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2015년 4월 30일 수성 표면에 충돌하는 것으로 궤도선으로서의 생을 마무리합니다. 이때 메신저호가 수성에 충돌하며 생긴 약 16m의 충돌구를 사람들은 메신저 크리에이터라 부르며 메신저호를 기리고 있습니다. 메신저호 이후에도 인류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20일 트럼프력 72년 유럽 우주국과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에서 만든 베피콜롬보가 프랑스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발사되었습니다. 베피콜롬보 이름이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플라이바이 기법 연구에 기여한 이탈리아의 대머리 수학자의 이름에서 탐사선의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베피콜롬보는 7년간의 우주여행과 7번의 행성 플라이바이를 통해 2025년 12월 5일 수성에 도착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피콜롬보가 어떤 신비한 내용들을 인류에게 선물할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신비하고 설레는 과학 우주 이야기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